그 사이는 뭐 1도 서운한 게 없어요? 서운할 수가 없죠. 진짜 예? 저하고 참 잘 맞아요. 그리고 또 한 번도 얘네들이 싸우는 걸 본 적이 없어요. 엄마 몰래 싸웠는지 모르는데 제가 주무실 때만 조금씩 싸웠어요. 근데 진짜 큰 소리 치는 걸 몰랐어요. 그래서 소리는... 내 자식한테 잘해주고 장모님 안녕하세요. 하서방입니다. 어머 왜 저래? 어머 장모님 안녕하세요. 하서방입니다. 초반에 어머니 결혼할 때 제가 고은이한테 그랬어요. 나처럼 많이 부족한 남편 없을 거다. 고은이가 제 손을 붙잡고 그건 나도 마찬가지니 대신 이렇게 하자. 오빠가 우리 엄마한테 최선을 다해주고 난 오빠의 엄마에게 최선을 다할게. 우리 그거 약속 하나 하자 했을 때 정말 큰 힘을 얻었었거든요. 아니나 달러 우리 사랑스러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장모님이 저를 진짜 아들 대해주시듯이 대해주시고 내가 하서방이 내 남편이었으면 난 업고 다녔다. 내가 그 말 듣고 어머니 화장실 가서 얼마나 울지 몰라요. 항상 감사한 마음 그리고 살면서 갚아나가겠습니다. 어머니 건강만 하시고요. 저희 효도할게요. 어머니 감사하고 진심으로 사랑합니다. 오늘 예사 편지 어떠셨어요? 감동이네요. 아들 들으면 서운하겠지만 아들보다 더 이렇게 대화하는 시간이 많아. 그래서 참 아들 같은 사위. 너무 이제 완벽하게 아이들 육아와 또 그 연애 생활을 같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아직 엄마가 젊으니까 힘들지만 아이들은 엄마한테 맡겨도 돼. 열심히 해서 진짜 맡겨도 돼 계속? 그럼 속으로 아싸 밥심 땡큐